예, 안녕하세요. 예, 세뇌 탈출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지금 39년 전 오늘인가요? 40년이 내년이 돼야 이제 40이죠. 오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 낮에 아마 저기 그 우리 저 자유 애국 시민들이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참배를 한 걸로 합니다. 요새 이제 우리 미중 관계나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미중 전쟁을 목도하면서 이 박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었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중국이 등소평이 박정희 대통령을 본따서 시장경제 개혁개방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시장 속에서 수출경제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본따지 못한 게 있어요. 박 대통령의 가장 근본적인 멘탈, 최후의 작품을 본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 주저앉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중국이 어떤 체제냐, 이거를 요번에 이제 펜스가 정의를 제대로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일당 독재 국력 동원 체제입니다. 일당 독재 국력 동원 체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국력을 동원한다. 국력 전체를, 총력을. 그래서 whole of state. 그리고 one party. 결합해서 WASOP 체제. WOS는 whole of state고 OP는 one party에서 WASOP 체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원래 이 비슷한 얘기는 10월 4일 날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 펜스가 뭐라 그랬냐면 Beijing is employing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using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tools as well as propaganda.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은 정부 전체의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여론 공작까지 함께 국제적 규모에서 타국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펜스 부통령 연설문을 전체를 번역을 해드렸을 때 whole of government, 정부 전체의 힘을 동원한다라는 것을 이게 조금 펜스가 잘못 표현했다라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란 나라는 정부를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가 장악하고 있고 정부뿐 아니라 국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예요. 그게 무섭거든요. 우린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뭐 시키라 그래서 삼성의 말 듣고 뭐 정부가 뭐 하라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고분고분하게 말 듣고 이런 거 없잖아요. 또 정부가 뭐 시킨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항상 뭐 바닥으로 발발 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요새 좀 바닥으로 발발 기는데 뭐 그것도 한철이지 메뚜기도 또 그렇게 바닥으로 발발 기다가 조금 머리 좀 쳐들만 하겠다 싶으면 또 엄청나게 쳐들어요.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정부 통제가 사회 각 분야에 철저하게 안 먹힌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중국은 정부 통제가 사회 각 분야에 굉장히 철저하게 먹히잖아요. 그게 뭐 언론이 됐든 미디어가 됐든 저기 기업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대학이 됐든 이 공산당이 국력 전체를 사실은 사유화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이거를 whole of government라고 표현해서는 좀 곤란하고 국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제 그 펜스 부통령 연설문엔 이 부분을 요약 그 의역을 했을 거예요. 중국은 일반 국가와 달리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고 그 국가를 공산당 일당 독재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제가 그때 의역을 해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때 좀 펜스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좀 아쉽다. 표현을 whole of government, 정부 전체를 동원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약한데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친구 고든 창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 사람 간첨일지 모른다. 간첩이 아니더라도 간첩과 진배 없이 취급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를 뱉어낸
미국의 강골 그 이제 그 평론가 고든창이 이걸 딱 짚어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고든창의 트위터인데 whole of state란 대신에 government란 대신에 whole of state라고 표현을 했어요. When you are under a whole of state assault from China and its allies, a whole of society defense is a good option.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및 중국의 동맹국들이 국력 전체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는 사회 전체의 힘을 동원해서 그 공격에 맞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든창이 펜스의 whole of government, 정부 전체의 힘을 whole of state, 국가, 국력 전체의 힘으로 바꿨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자, 중국이 이제 이런 체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미중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국더러 야 너희 자유 민주 개인 존엄성 그런 방향으로 사회를 운영 방식을 정부의 운영 방식 정치 시스템 자체를 진화시켜. 너희 그러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주저앉는 거야. 우리가 너희 뭐 경제 제재라 경제 그 관세 보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목 지금 목에다가 올무 딱 걸어놨는데 우리 이 올무 그냥 걸고서 나가는 거야 계속 앞으로 너희가 바꾸기 전까지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표고 중국에 대해서 발신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럼 미국의 전략은 뭐냐? 저는 이거 이제 그 몇 명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경제적 결합 저하예요. 혹은 결합 약화. 이걸 이제 공학에서는 디커플링이라 그러거든요. 커플링이라 그러면 두 개를 꽉 맞물려서 하나가 돌면 하나도 그냥 똑같은 그 힘으로 바락바락 도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클러치가 그러죠. 우리 자동차 저기 옛날 운전하시던 분들은 구라치 부르는 그 클러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틱 자동차에서 클러치를 이제 밟으면 클러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엔진 쪽에서 도는 힘이 바퀴 쪽에서 도는 힘으로 전달이 못 가죠.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클러치를 발을 떼면 클러치가 가서 붙죠. 그러면 엔진 쪽에서 도는 힘이 바퀴 쪽에서 도는 힘으로 바로 전달이 되죠. 이게 커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나 특히 우린 더 그러죠. 규모로 보면 또 타이완 이런 데들은 중국 경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중국을 세계 시장에서 제일 가는 제조업 기지로 육성을 해놨기 때문에 경제가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 미국 경제, 한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가. 이걸 디커플링 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관세 매겨놓으면 시간 갈수록 디커플링이 일어나요.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 밖으로 빼내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또 신규 투자 주춤거리게 되고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코노믹 디커플링, ED, 경제 결합 저하죠.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약화시키는 거 혹은 약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포위죠. Military Encirclement, ME. 그러니까 이제 그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부 쪽에 전력 더 많이 모아놓고 잠수함 더 갖다 놓고 오키나와나 괌에 전략 폭격기, 전략 자산 더 배치하고 항모, 이 태평양 함대, 태평양 사령부 쪽으로 항모 더 배치하고 이제 미국 기준에서는 이쪽 태평양을 서태평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Western Pacific. 실제로 세계 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면 이쪽 태평양은 웨스턴 파시픽이고 서태평양, 동태평양은 미국 저 캘리포니아, 멕시코, 그 다음에 뭐 칠레, 페루 앞이 이제 동태평양이죠. 그러니까 서태평양 쪽으로 항모나 이제 폭격기나 핵잠이나 이런 걸 잔뜩 갖다가 모아놓는 거죠, 지금. 오키나와나 괌이나 이제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 안정이 되면 한반도 남쪽에 있는 미군 기지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군사포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의 가설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심리폭탄을 안 터뜨렸어요.
이 심리폭탄, 영어로 PB, Psychological Bomb, 이게 뭐냐? 북한 해방입니다. 북한을 해방시켜서 아우슈비츠에 갇혀가지고 짐승과 같이 살아온 2,500마리의 짐승이라고 봐야 될 비참한 상태에 망가진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여 개인 존엄성, 자유, 인권, 그리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급속하게 번영해가는 모습이 연출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압제에서 풀려난 지 한 5년 만에 뭐 만 달러 바로 돌파하고요. 쉽죠. 만 달러 돌파하기.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만 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비숙련 그냥 몸만 좀 돌아가면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천만 원은 벌잖아요. 그럼 만 달러 돌파하는 거죠. 부부가 2천씩 해서 4천 벌고 애 둘 있고 그러면은 4명이면은 거의 만 달러급이잖아요. 5년이면 돌파해 버린다고요. 5년이면 평균소득이 중국 수준에 도달하고 10년이면 평균소득이 지금 한국 기준으로 만약에 친다면은 한 15,000불에서 20,000불 사이 도달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봤을 때 중국인들이 눈이 뒤집어지죠. 야,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개인이 좋은 거야. 공정시장이 좋은 거야. 공산당 일당 독재 나쁜 거야. 이게 그냥 가슴에 사무친다고요. 그러니까 해방돼서 발전하는 북한이야말로 14억 명 중국인들의 심장에서 터뜨리는 매우 강력한 심리폭탄이 돼요. Psychological Bomb, PB. 그래서 저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이 셋을 결합한 전략일 거다. 하나는 경제 결합을 약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Economic Decoupling. 두 번째는 사고무측에 군사적으로 딱 포위해 놓는 것. Military Encirclement. 세 번째는 북한을 해방 발전시키는 것. 심리폭탄, Psychological Bomb, PB. 이 셋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전략을 구사할 거다. 앞으로 한 10년 세월에 걸쳐서. 보내는 메시지 간단하죠. 야, 너희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개인 존엄성, 공정시장, 이 게임으로 나와. 너희 G2하냐. 몸집이 그렇게 컸는데 그 큰 몸집을 공산당 일당 독재 시스템이 온 국력을 사유화해서 임의로 농단할 수 있는, 얘들은 국력 농단이에요.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산당, 저 중국 공산당을 적폐라고 불러야 돼. 얘들은 적폐고요. 그 존재 자체가 적폐예요, 권력이. 얘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국력 농단이에요. 국가의 힘 전체, 국력 전체, 국가 총력을 농단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위험해서 다 같이 못 가겠다. 이게 미국이 중국에 내린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오케이, 뭐 사회가 많이 자빠지거나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너희 알아서 할 일이고,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왁구 짤 테니까, 틀 짤 테니까 틀 안에서 어떻게 잘해보셔 하고 틀 짜고서 그냥 확 목 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엄청난, 정말 총알을 안 쏠 뿐이지 14억 명의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 14억 명의 정치 심리, 폴리티컬 사이콜로지를 바꾸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미국인들을 단결시키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켜가는 미국의 담론의 키워드는 뭐냐? 마가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 트럼프가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하는 그 집회의 이름이 바로 그게 된다. 마가가. 그러니까 미국 애국주의, 그다음 미국 주권 보호,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세계 패권 혹은 세계 리더십의 강화, 이런 걸 내세우고 간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럼 다 미국의 국익 그 자체만을 위한 거냐? 아니잖아요. 14억 명의 인구가 자유와 민주주의와 개인 존엄성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보대껴가면서 결국 그렇게 순치돼 간다는 건 인류의 홍보예요. 이거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1989년
1989년에서부터 90년까지 동구권이 붕괴했을 때 그때 그게 커버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라는 게 제가 보면 한 5억도 안 돼요. 한 5억 되려나?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3배짜리, 2배 반짜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거대한 건지 사람의 머릿수로 비교하거나 그때 동구권의 경제력이 전 세계 경제력에 가졌던 비중으로 보면 지금께 전 세계 경제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높고 머릿수도 한 2억 5천, 머릿수도 한 두 배 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훨씬 큰 프로젝트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경제 결합을 약화시킬 때, 이코노믹 디커플링을 할 때 미국도 손해를, 경제적인 충격을 볼 거 아니에요. 관세를 많이 매겨놓으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 중국에서의 수출이 잘 안 되면 중국에 투자한 미국계 기업들, 그래서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를 먹게 되고, 뭐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제 결합이 약화될 때, 이게 이제 풀려나올 때 미국에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돼 있냐 이거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벌인 게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4%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2018년 제2사 분기 직후인 7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 규모를 500억 불 규모에서 2,500억 불 규모로 부풀린 게 이러한 4%대 성장이 앞으로 추세가 구조화돼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가시권에 들어온 3, 4분기 성장률이 추정되는 시점이었다고요. 그게 9월 현지 날짜로 9월 17일 우리 날짜로 문재인 대통령 정말 참 복이 많으시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올라가시는 바로 그날 9월 18일 날 새벽에 2,500불로 확대된 거죠. 그럼 잘 다녀오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것들한테 가서 김정은이 가서 뭐 쎄쎄쎄하고 능라 경기장에서 하는데 트럼프는 위에서 북한을 뒤에서 잡고 흔들고 있는 북한의 오나급인 대국인 중국에 대고 그냥 2천억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들은 너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결국 그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방북 기념 선물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그럼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거냐? 기본적으로 무조건 개기는 거죠. 왜냐? 지금 사회체제 바꾸고 정치체제, 뭐 민주주의, 뭐 개인 존엄성, 자유 이런 걸로 향해서 갔다가는 시진핑이 보실라의 꼴 당하는데 재판장에 서고 뭐 사형구형 받고 무기징역 언도 받고 온갖 수모 다 당할 텐데 개기는 거죠 무조건 끝까지. 그 다음 목표는 그럼 뭐가 되냐? 지금의 국력 동원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되죠. 왓섭 체제를. 국력 전체 동원, 국력 동원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거야, 왓섭 체제를. 그 다음에 중국의 국내 담론은 뭐냐? 요새 중국 그 외교부 발표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좀 열심히 선량하게 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뜻밖에 없는데, 바깥의 것들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우리한테 부당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고서 이제 막 떠드는 거죠. 내부에 대고. 선량하게 열심히 잘하는 게 북한 핵무장시키고 미사일 무장시키고 저기 남사군도에서 저기 뭐야 그
바다 한가운데를 시멘트로 때려 막아가지고 인공섬 만들고 거기다가 대한미사일, 대공미사일 갖다 놓는 게 잘하는 거예요. 스리랑카, 뭐 지부티, 몰디브, 파키스탄, 심지어 베네수엘라 이런데 저기 뭐야 저기 무지막지하게 부패한 정권에 그냥 막 앞뒤 없는 눈먼 차관 들이밀어가지고 그것로 코를 꿰서 그 전략자산 빼앗고 항구 빼앗고 철도 빼앗고 이게 잘하는 거냐고요. 이게 선량한 거냐고요. 선량하지 않죠. 선량하지 않지만 이거는 그렇게 몰아붙이겠죠. 피해 자기들은 선량하고 자기들은 선의에서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가 중국인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여요. 얘들 항상 그렇게 했어요. 얘들 그 공산당 혁명 자체가 그렇잖아요. 공산 민족해방 공산혁명이 현대 문명이 중국인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는 주인이 돼야 된다. 해방이 돼야 된다. 이게 공산계 민족해방혁명의 기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되려고 보니까 빨리 공산화해야겠으니까 그냥 농촌 농민 상태에서 빨리 어떻게 공산화 좀 추진해보게 그 아주 기기묘묘한 집단화 한번 시도해보자 이랬다가 3천만에서 5천만이 굶어 죽은 1950년대 대약진이 나왔고 그리고 또 몇 년 또 가만히 있다가 무택동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약이 오르거든. 그러니까 야 지식이 별거냐 문명이 별거냐 과학이 별거냐 인민의 끌어올르는 문화적 정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대학을 때려 잠그고 지식인을 전부 시골로 내쫓고 똥장꾼치기 하고 그래서 중국의 지식층을 10년을 후퇴시켰잖아요. 그게 문화혁명이죠. 지금 이 멋있는 이 그거 한 거.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좀 내용은 다르지만 시진핑이 이 망상 광증이 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적으로 돌려놓고 우리 핍박받는 중국인들이 이제 해방이 돼야 된다. 고난을 같이 견뎌내야 된다. 뭐 이런 그 프로파간다죠. 이게 얘들 그냥 18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8번이라고요. 그런 피해 망상적 그 피해의식, 망상적 피해의식이 얘들의 18번이에요. 기본 레시피예요.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요. 국내 담론은. 국내 여건은 뭐 극심한 경제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겠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어지간해서는 그 무슨 저기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그런 그 저거 안 할 거예요. 그 저기 그 극적인 금융 조치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진짜로 그냥 순식간에 붕괴하는 거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붕괴하는 게 아니라 금이 조각조각조각조각 하면서 살금살금살금 이게 부식돼서 내려앉는 거예요. 표면부터. 급속 산화, 급속 부식. 그런 방식이라고. 왜 그러면 한꺼번에 우당탕 쿵탕 붕괴해버리면 사고 나니까. 산화돼가지고 계속 그,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너희 한번 견디면 견뎌봐라 이거지. 우리 이거 10년, 20년 끌 테니까 너희 체제가 바뀌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너희 한번 박살 나보든지 해보셔. 근데 너희 군사적으로 꼼지락거려? 그럼 진짜 골로 가는 거거든.